남동 IC에서 네르타린과 같이 살았던 호모사피엔스 흔적은 100만 년 전 끊어졌네요. 생존에 실패했거나 아프리카로 되돌아갔을 것으로 주장하는데 그 자리는 네안데르타린이 차지합니다. 네안데르타린과의 생존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밀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종으로 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프리카를 떠나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지만 생존에는 모두 실패한 것이죠. 그러다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명물이의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생존에 성공하는데 이들이 현대인의 직접 조상입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13만 년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이 최고조에 달해 아프리카 북부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유전자 분석 모델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약 1만 명의 호모사피엔스가 살고 있었으며 고생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L0부터 L6까지 총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큰 L0, L1, L2, L3 그룹이 인류 역사를 주도한 집단이며 규모가 작은 L4, L5, L6 그룹은 생존에는 성공했으나 번창하지 못한 경우죠. 이들 중 가장 먼저 분화된 L0는 아프리카 남부에 살고 있었으며 15만 년 전 분화된 L1은 콩고강 유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L1 그룹은 L2 유전자 그룹의 후손인 반투족에 밀려 아프리카 남부로 쫓겨나 L0 유전자와 혼합되는데 이들이 코이산족입니다. 코이산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며 살아있는 호모사피엔스 화석이라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L2 유전자 그룹은 니제르가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종합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좌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안내합니다. 약 300m 앞 종합터미널 입구 사거리에서 종합터미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달려왔어요.